HMM이라고 예. 하는 해운사. 예. 아, 작년에 좀 이 회사 좀 들여다볼 걸. 저는 이 회사 주가를 볼 때마다. 네. 아, 진짜 놀라웠죠.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구나. 미래를 알 수 있다면서 돈을 받고 뭘 알려주는 분은 거짓말. 그 흠슬라라고 그랬죠. 흠슬라. 어마어마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데. 네.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 그 보시면 그러니까 그 노조 상황 보니까 HMM이 육상 노조, 해상 노조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상 노조는 노조가... 노조도 두 개로 나눠져 그러니까 있어요. 부두에 있는 노조는 육상 노조. 배 타는 사무실, 이들은... 사무실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상 노조. 네. 배 타는 사람 선원들은 이제 해상 노조. 해상 이렇게 노조. 예.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두 노조가 협상도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육상 노조는 이제 사무직 직원들인데 이미 여기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서 네.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쟁의 조정에 신청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는 도저히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네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중재인이 나와서 신탁이네. 예. 그렇죠. 그 중재인이 나와서 둘이 마지막으로 중재를 한 뭐 12월 이렇게 해줘요. 네. 거기서도 결렬이 되면 물론 잘 될 수도 있으나 거기서 결렬되면 이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네. 되는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육상노조는 이미 이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간 상태고 여기서도 불발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파업이 되는 거. 문제는 이제 해상노조가 더 심각한데 왜냐하면 네. 직접 선원들이니까. 그분들이 파업하면 배가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육상이야 뭐 어떻게 뭐 대체를 뭐 좀 하더라도 오늘 오후 3시에 3차 교섭을 했는데 예. 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다. 4차 교섭을 한다고는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11일이던데 한 번만 협상하고 여기서도 안 되면 우리도 쟁의 조정 신청하겠다. 그래서 파업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거여서 거의 뭐 파국이 임박했다는 뜻. 파국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쟁점이 뭐예요? 왜? 쟁점이 보니까 너무 임금 격차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노조는 월급을 올려 주세요. 25% 인상 해라. 근데 지금 사측이 제시하고 네. 있는 나는 임금은 5.5% 인상에 이제 경력금을 한 번 기본금 100% 한번 주겠다. 경력금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차이가 예.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이게 좀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노조가 특히 불만인 이유가 이제 사실은 HMM이 2016년부터 채권난 관리 들어가면서 예. 뭐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임금이 동결은 많이 되었어요. 그 전부터도 사실 회사가 어려워서 동결되었고 하니까 얼마나 임금 동결이 됐어요? 육상 직원들은 8년 동안, 해상 직원들은 6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아.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파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 조정까지 가서 예. 2.5% 인상이 되긴 됐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또 다시 이제 야,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직원들이 특히 불만인 게 요새 HMM 실적이 너무 실적이 좋아요. 뭐 분기마다 1조씩 벌어요. 표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 예. 작년에 처음으로 한 9,800억 원 영업이 흑자를 1년 냈고. 내내 1조 벌었고 예. 많이 벌은 거죠. 1분기에 지금 다시 1조, 1조 벌었으니까 이게 사상 최대거든요. 2분기에도 또 1조 번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돈도 많이 버니까 임금을 좀 올려주라 많이 올려줘라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회사 쪽에서는 아이 그거는 좀 어렵다 근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직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물론 이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펜오션하고 네. 대한해운 HMM의 1인당 이제 직원들 평균 급여를 예. 공시된 걸 이제 비교한 표인데 네. 이게 뭐 1인당 평균이라서 아주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HMM이 좀 낮긴 낮아요. 한 급여가 급여가 예. 높은 데에 비하면 한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낮으니까 이거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선박이 잘 되고 뭐 사람도 모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막 빼가는 거예요. 아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에서 다른 회사 사원들을. 예, 그래서 예. HMM에서 작년 올해에서 이 선원들은 한 20% 정도 벌써 빠져나갔다고 하고. 선원들이 이게, 주로 타겟이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화제가 된 게 스위스의 한 선사에서 이 선원 한국인 선원 경력직 모집을 했다는데 HMM에서 네 받던 거 2.5배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가 1위 해운사인데 뭐 스위스로 가서 하기야 뭐. 배 위에서 하시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소속이 어딘지는 네. 별 관계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다고 하고 이게 게다가 어떤 배경도 있냐면 예. 승선 근무원 예비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양대나 이제 해사고 이런 특별한 학교를 네. 졸업한 친구들이 예. 3년간 배 타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너 병역 한 걸로 쳐줄게 아, 그런 네. 제도가 이게 무슨 뭐 공익근무 요원처럼 그런 예.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아, 배 타면 그러니까 해운사 배를 타면 네. 컨테이너선을 타면 군대 갔다 온 군대 걸로? 갔다 온 걸로 쳐준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예. 현역 복무 할 사람이 너무 재원이 부족하니까 네. 다들 국방부에서 보냅니까? 아. 그렇죠. 국방부에서 이걸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썼는데 아. 그 친구들도 이제 선원으로 뽑기가 어려워지면 예. 해운사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도 가뜩이나 없고 특히나 또 어떤 불만이 있냐면 네. 선원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선원법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아요. 선원법? 선원들만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요. 그 선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법이에요. 이게 예.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 더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니까. 근로자니까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데. 또 우리는 한 수요일 오전쯤 되면 일주일 일 다 하죠. 안 기자하고 저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원법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예외로 쳐져요. 오. 그래서 여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HMM 쪽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노조 쪽 물론 설명입니다만 네. 한 번 배 타면 한 달에 한 300시간 이상씩 일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배 안에서는 배 안에 휴일도 없고 그냥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배 안에서 뭐 배 안에서 일어났으면 출근한 거지. 그래서 자기 전까지. 아, 그래서 여기가 한 주 76시간 이렇게씩 일을 하고 아, 예.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으니까 포괄 임금제로 시간의 근무 수당 받는 게 없고 그냥 연봉 얼마? 연봉 얼마? 아, 이렇게 포괄 임금제로 이렇게 받으니까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일 많이 하는데 연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우린 작은데 회사는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개선하자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예. 이제 노조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사실은 약간 올려주려고 하는 분위기래요 예. 좀 이렇게 이런저런 취재를 해보면 외부 용역도 우리가 얼마 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10%대 이상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네.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뒤 물론 원칙적으로는 노사가 협상해서 임금을 결정하지만 여기가 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예전에 있죠? 그 뭐야 한진해운에서 예. 한진해운이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서 그 빚을 주식으로 전환한 거죠. 아, 그 대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거야. 지금 지금 일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 그 채권단 관리자들이 이게 자금 파견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도 관리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채권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공적 자금 3조 원이 들어가는 회사다. 아. 근데 네가 돈 좀 지금 벌었다고 해서 월급 올리고 3조 원 우리 먼저 받아가야지 그걸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식의 분위기여서 네. 이게 그래서 좀 더 노사협상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겠네. 하고 또 그 3조 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나라 돈인데 네, 네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조금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와 그냥 노동자 간의 단순한 협상이라고는 조금 더 복잡한 사항들이 있고 지금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까? HM은? 그렇습니다 네. 한 25% 정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 네. 올라달라는 직원 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네. 뭐 한 1, 2년 이익 봤는데 뭘 벌써부터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뭐 3조 원 채권단은 지금 받을 돈도 못 받고 출자 전했는데 예. 말이 되는데. 네. 파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배가 안 다니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만약 파업 근데 제가 보니까 희한한 게. 파업을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네. 완전히 배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파업을 하면 당연히 선원들이 나는 일 못해 이러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이 아까지 말씀드렸던 선원법 있잖아요. 선원법은 약간 특별한 법이어서 여기 어떤 조항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항해 중에 있거나 네. 외국 항만에 있거나 할 때는 쟁위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육지에서 선원이 있으면은 네. 내가 여기서 파업을 해도 돼요. 네. 난 선원 소속이지만 근데 배를 한번 탔어요. 그럼 쟁의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여기는 노조가 두 개가 있다면서요. 육상 노조와 해상 노조. 그렇죠. 해상 노조는 어떻게 파업을 해? 해상 노조는 배 아직 안 탄 사람들. 부두에 여기 본국에 들어. 왜 이런 법이 생겼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해운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슈로 그 회사가 예를 들면 배 안에서 파업을 했다. 그럼 다른 나라 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국 항구에서 파업하고 있으면은 거기 항구가 마비가 되니까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 모든 선박들은 배 안에서는 파업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을 다 나라마다 둔 거예요. 일종의 협약처럼. 배가 가다가 말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네 나라 가서 파업을 할 일이지. 이 나라 와서 파업하지 마라. 근로자가 어디서 파업을 하든. 그런 선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궁금하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모든 배가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는 배가 안 나가겠죠. 내가 이제 타야 되는데. 타지는 않겠다. 타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거는 하던 거는 된다. 그냥 한다. 그래도 타지를 않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큰일인데요. 그럼요. 그것도 큰일이죠. 그것도 큰일이요. 그것도 큰일이어서 이게 잠깐 웃을 일은 아니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상황도 있는데 뭐 아직 마지막 협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뭐 원만하게 타결이 되기를 기대를 해봐야죠. 야 이거는 파업 안 하는 다른 해운사들은 돈 벌 기회네요. 그렇죠. HMM이 운행을 못하면 또 운이 올라가고 가격 더 올라가겠죠. 나중에 좀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벤처 시장에 돈이 넘친다. 네. 근데 우리한테는 안 온다 이런 얘기. 왜 우리 이 돈들이 다 어디 이게 진짜 많아졌다고 하던데 네. 이게 벤처 투자 하시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단어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리즈 표, A,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어떤 기업이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식 내가 제품을 만들거나 출시하기 전에 그때 투자를 받는 게 시리즈 A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아이디어 받아요? 내가 딱 보니까 얘는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아직 서비스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유명한 거구나. 뭔가 떡잎이 있구나. 떡잎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네 아이디어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시리즈 A 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투자가 그냥 사람만 보고 돈 주는 거. 그렇죠. 시리즈 A. 계획만 보고. 시리즈 B는 뭐냐면 조금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출시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식 출시된 다음에 한 번 두 번째 주는 거군요. 두 번째 주는 게 이제 시리즈 B고 시리즈 C는 회사가 이제 제품도 내놓고 서비스도 내놨다 될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회사를 확 키울 때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받아서 큰 돈 주는 거. 큰 돈 줘서 이제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IPO도 하고 뭐 사업도 확장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시리즈 A, B, C인데 저게 그 투자 받고 뭐 스타트업 하고 하는 그 업계에서는 네. 일상 용어예요. 네. 그 동네 용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시리즈 B 받았어. 그러면 그게 뭐 음식 배달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저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받았다는 뜻이구나. 네. 시리즈 B니까 대략 한 두 번째 투자 정도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뜻이구나. 네. 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시리즈 B나 시리즈 C가 투자금이 많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약간 검증이 됐거나 그리고 서비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큰 돈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큰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사업이 시작된 단계의 기업에 투자해야 보통은 엑싯 그러니까 얘가 얘를 기업을 딴 데 팔든 네.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든 해서 이제 투자한 사람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으니까 예. 대체로 시리즈 B나 시리즈 C 투자가 많은데 최근의 추세는 시리즈 A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뉴스거든요. 시리즈 A 투자면 사람만 보고 돈 찔러주는 투자. 그렇죠. 그 2%만 보고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 백브리핑은 너무 잘 될 것 같아. 우리는 일단 서비스를 론칭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받으면 시리즈 B를 받아야 되는 단계인데 그렇죠. 아직 시드도 없긴 하지만 저희는 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만 네. 그냥 내가 깃발 들고 계획서만 딱 있는데 주는 네. 걸 시리즈 A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많이 준다? 그게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국내에서. 예. 예. 이게 5년 전에 비하면 한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물론 벤처 투자 금액이 다 전체적으로 늘긴 늘었어요. 요 다음 표인데, 요 다음 표 혹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전체적으로 늘긴 늘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한 5년 전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한 국내가 작년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시리즈 A 투자는 한 6배 정도 늘어난 거니까. 옛날에는 거의 안 하다가 이게 이제 시리즈 A 투자로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리즈 A는 정말 사람만 보고 주는 거라. 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매우 높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리즈 A는 잘 안 해줬어요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요즘 늘어나는 건 왜 그래요? 이제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됐나요? 그만큼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여러 가지 뭐 배경들이 있던데 요즘 네. 이렇게 유동성도 많다고 그러고 투자금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 유행하는 용어가 스타트업보다 벤처 캐피탈이 더 많다. 그럴 정도로 스타트업보다 굉장히 설립이 많이 됐거든요. 한번 다운표로 보여주시면 요즘 출판업계에서도 독자보다 저자가 더 많다고. 굉장히 업계 이게 창 등록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모이고 창투사들 회사도 설립했고 이건 지금 엑셀레이터 뺀 거거든요. 엑셀레이터는 완전히 이제 창업부터 도와주는 유치원 보내주는 유치원 같은 데 엑셀레이터까지 포함하면 한 300개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투자할 업체들은 돈은 많은데 스타트업이 좋은 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좋은 거 보였다면 서로 하겠다고 서로 하니까 돈 주겠다고. 저 아직도 계획밖에 없는데 아유 그래도 받으라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그래서 최근에 제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 벤처로 시작해서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의 민족 네. 우한 형제들이잖아요. 우한 형제들이 예전에 2012년에 시리즈 A를 받은 회사예요. 네. 근데 그때 20억 원을 받았거든요. 벤처 그때 분위기에서는 야 20억 원이나 받았대. 쟤네 진짜 대단한 회사구나 하고 업계 화제가 됐었던 적이었고 원래 시리즈 A에서는 그렇게 안 주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근데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평균 시리즈 A 투자금이 평균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괜찮네 그러면 50억 옛다 하면 단위가 50억 일단 50억이고 요즘 무슨 AI니 바이오니 좀 이렇게 핫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몇백억씩 얼마 전에도 화상 영어 학원인데 화상으로 해주는 그런 벤처 회사가 있던데 거기도 200억 시리즈 A를 200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이거는 실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실제품만 나온 상태죠.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 나왔다니까 이게 뭐 참 어떤 회사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우리 입사를 좀 해봅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017년에 정부가 이 벤처 캐피탈 설립 요건을 완화시킨 게 또 있어요. 2017년에 그때 이제 원래는 자본금이 최소한 50억 원은 돼야 된다고 하던 걸 20억 원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설립하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예. 그러니까 벤처캐피탈도 워낙 많아졌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돈을 투자하면 엑시스를 하려면 IPO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리즈 B, C나 좀 완성된 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워낙 투자금이 많으니까 A단계 투자하고 B단계에서 엑시트 하는 게 요즘 생긴 거죠. B단계에도 투자한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장까지 안 가고 A단계에서 넣었다가 B단계에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A단계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구주를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해도 응 하겠다고 그게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엑시트 할 방법이 많으니까 초창기에도 투자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원래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서 사겠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파트 완공 안 돼도 분양권으로 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사실은 저희의 바램을 담아가지고 도대체 이 돈들은 어디 갔는지 돈이 많이 들어와라. 이게 모태펀드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들고 벤처 투자 좀 하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각종 또 어디 은행들 뭐 비틀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직접 투자하면 뭐야 왜 정부가 저 심판이 저렇게 편파적이야 그런 소리 할 테니까 정부는 돈만 들고 있고 벤처 투자들한테 니들이 좀 골라와봐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금액 자체도 늘어나니까 그 돈 다 이제 퍼지기도 하고 아무튼 투자 받은 분들은 투자금 아껴서 잘 쓰시고요. 부럽고 축하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한번 시청자들한테 투자 한번 받아봅시다. 아 저희도요? 아 좋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금 투자금 지금도 16,000명 모여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면 투자해 주시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될 거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돈 잘 벌어야 된다고. 자 일당배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정식 센터장님 잠시 후에 모시고 신탁 얘기 좀 들어보죠.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